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려워? 나? 진짜 인지하고 있구나. 좀 사이좋게 지내자 막 그런 마음이 생겨 자꾸. 금쪽이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야? 망한 거지. 엄마 없이는 못 사니까. 아이고, 어머. 아이고,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. 생각만 해도 눈물이. 엄마는 그런 존재지. 엄마 아빠는 요즘 어때 보여? 많이 행복하잖아. 아니 애랑 놀면 이렇게 논 적 있었어?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. 진짜 제발 그러지 말아요. 이제 그만 싸워 좀. 맨날 싸우잖아 아빠랑 같이. 응,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폭언 쓰고. 너 정신 이상하고. 아니 나 내가 엄중히 치우고 때리고 폭행하고 있네. 많이 힘들었겠다. 나 혼자 노는 것보단 가족이랑 노는 게 제일 나. 아이고. 아이고.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. 생각만 해도 눈물. 아이고. 오늘 감쪽이 속마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? 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. 그럼요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네. 우리 아버님은 속마음을 들어보셨어요? 어떠셨어요? 마음이 아프죠. 네. 사실 이 아이가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아주 단단한 자존감이 있으면 그럴 일이 없죠. 그래서 어떨 땐 칭찬도 해주고 어떨 땐 공감도 해주고 어떨 땐 그러면 안 된다는 말도 해주고 사회적 기준도 얘기해주고 상대가 마음이 이랬겠다 얘 이러면서 가르쳐주고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